자, 계속해서 서울 삼성 썬더스와 전주 KCC 이지스의 자, 이번 경기는 11세 이하 팀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번에는 KCC가 승리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자, 이번 경기에서도 삼성이 승리하게 된다면 네. 정말 이번 주말리그 개막전에서 정말 완승을 전주를 상대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이 잘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네 경기를 다 패한다는 거는 굉장히 자존심 허락하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손흥 선수로 권우 선수로 인터뷰를 했는데 네, 그렇죠. 굉장히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아, 저도 바로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네. 굉장히 당차더라고요. 사실 이제 선수로서는 네. 이제 저런 자신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자신감이 저 권우 선수의 플레이에서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런 선수를 또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요. 굉장히 저도 옆에서 당황을 했는데 NBA냐 KBL이냐 네. NBA 그래서 KBL은 갈 생각이 없냐고 하니까 바로 없다고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전 당연히 KBL에서도 무조건 뛰겠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죠. 자, 양 팀의 경기가 팀업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삼성의 공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스피드 무브. 자, 곧바로 슛을 시도했는데요. 에어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역습 찬스. 하지만 뒤쪽에서 수비의 발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네, 최신원 선수가 첫 드리블이 좀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비가 따라오는 시간이 벌어졌고요. 자, 더블팀 들어왔는데요. 패스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은데 뺏어냈습니다. 오우, 네, 또 한 번 빠르게 네. 돌아서는 모습까지. 그리고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이현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현우 선수가 자, 요즘에는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게 매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네. KBL을 비롯해서 NBA까지 우리 선수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저런 NBA 선수들이나 KBL에서 잘한 선수들의 그런 모습을 따라하고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현우 선수가 자유투를 자, 두 개 모두 성공시키면서 오늘 경기 이번 경기 첫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KCC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왼쪽에서 좁은 공간 삼성이 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 짧게 올라가는데요. 자, 득점은 연결되지 않았고요. KCC의 공격 조금 자, 슛 자세가 많이 불안정했는데 네, 그렇죠. 자, 최신원 선수의 슛이었습니다. 자, 지금 최신원 선수는 뒤를 좀 힐끔힐끔 보면서 오는 게 패스할까 슛을 쏠까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감한 결단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직접 올라갔던 이현우. 자, 이현우 선수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자,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조금 해주는 선수들이 한 명씩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렇죠. 자, 근데 두드러질 정도로 권우 선수가 좀 아이소 플레이를 펼쳐줬거든요. 네. 자, 왼쪽 코너 짧은 패스. 자, 쉽사리 KCC 선수들이 자, 골밑 안쪽으로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원패스 연결됐습니다. 올라가는 과정 자, 바로 얻어냈습니다. 네, 김승표 선수죠. 네. 자, 수비가 타이트할수록 공격수들도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붙어줘야 합니다. 자, 이현우 선수가 김승표 선수의 팔을 낚아챘기 때문에 네. 자,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이번 경기 김승표 선수가 KCC의 첫 득점을 위해서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표 1구 불발. 자, 여기 보면은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백보드를 활용한 자유투를 사용하는 걸 좀 볼 수 있거든요. 자, 어린 선수들도 굉장히 백보드를 활용해서 자유투하는 선수들이 많아졌어요. 자, 왼쪽에서 이현우가 조금 미끄러지면서 네, 왼손 레이업 정말 깔끔한 드리블 이후에 정말 이현우 선수도 지금 권호우 선수급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자세가 조금 무너졌었는데 곧바로 다시 잡은 이후에 네. 자, 완벽한 득점을 보여줬던 이현우 선수입니다. 자, 지금 어린 선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고급 플레이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자, 긁어냈어요. 자, 스틸에 성공했던 삼성. 박재영 끝까지 볼을 향해서 달려가 봤는데 우선 삼성에게 공격권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을 흘러가고 있는데요. 네. 경기가 점퍼 립 맞고 나왔고요. 자, 리바운드는 어디로 가나요? 삼성이 가져왔습니다. 박재영 돌아서면서 자 슛이 많이 길었습니다. 정재영의 패스 이후에 어허 네. 배경광 깔끔합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한번 끊어줘야죠. 자 KCC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 타임으로 잘 끊어줬습니다. 네. 자 공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배경광 선수가 쉽게 돌파를 시도했죠. 그렇죠. 돌파도 돌파지만은 저런 상황에서 레이업을 올려놓는 걸 놓치는 거를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삼성 선수들의 굉장히 훈련을 잘 하고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이솔 플레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대농구에서 또 하나의 전술로 또 펼쳐지고 있거든요. 자 뭐 권호 선수 같은 경우에 앞선 경기였지만은 전반전에 별다른 작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네, 권호 선수가 그냥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단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농구의 전술로 자리 잡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요. 자 KCC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자 8대 0이지만 차근차근 쫓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신원. 최신원이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자, 패스. 자 돌아서는 과정에서 네. 바로 선언됐어요. 지금 패스가 굉장히 예리하고 센스 있게 들어갔습니다. 자 3번에 김승표가 네. 아 지금 네 잘도 네. 아니죠. 네네네. 선수들이 심판의 그런 시그널을 잘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자, 김승표 선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제 자유투 투샷을 준비하고 있어서 네 오늘 중계진이 많이 속는데요 선수들한테. 자 짧게 핸드오프 미들 점퍼 완벽한 뱅샷 깨끗합니다. 네 점수는 10대0입니다 아 선수들이 굉장히 침착하게 공을 계속해서 넣어주고 있어요. 네 자 KCC도 반격에 임해야겠습니다. 자 먼 거리인데요 립 맞고 나옵니다. 수비 리바운드 박재영. 박재영 빨라요. 안쪽으로 연결하는 과정. 네, 끝까지 붙어줬습니다. 네. 김대현 선수죠. 빠른 발을 이용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서주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터치아웃이 됐습니다. 자 조금 강했죠. 팬팅 공격 여기서 이후에 레이어. 아주 교과서적인 장면 나왔네요. 네. 자 이번에도 배경광. 자 슈팅으로 페이크를 준 뒤에 수비수를 벗겨내고 레이업으로 침착하게 올려놓는 배경광이었습니다. 자 삼성 썬더스와 전주 KCC의 마지막 네 번째 경기까지 KCC는 정말 힘든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업에서도 차이가 좀 있죠. 보면은 KCC 선수들의 라인업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좀 체력적인 문제를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자 아무래도 이제 후반전에 KCC 선수들의 체력이 지금보다도 많이 떨어질 확률이 높죠. 그렇죠. 자 김승표 자, 던지지 않았네요. 네. 한번 멈춰놨고요. 왼쪽 급하게 던졌는데 자 아무래도 수비가 좀 타이트하고 공격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네. 다소 터프샷을 많이 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빨리 역습으로 이어나가야겠네요. 자 패스가 나오지 못했는데 트래블링까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자 소민규 선수네요. 네. 조금 아쉬울 수 있는 KCC인데요. 그렇죠. 자 이희우 네, 볼 뺏어냈습니다. 네. 자 빠르게 가줘야 돼요. 자 지금은 직접 올라가는데요. 왼손 네. 올려놓습니다. 드디어 첫 득점이 터졌습니다. 네 준승민. 자 KCC 전반전 약 5분 30초를 남겨두고 이번 경기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발판 삼아서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나가야겠습니다. 네. 네. 자 안쪽을 파고들어 봤는데요. 자
슛이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돌파 과정까지를 지켜보면은 굉장히 빠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주승민 선수의 득점이었죠. 그렇죠. 이 장면 자, 뺏어낸 이후에 본인의 해결까지. 그렇죠. 김승표 엔드라인 파고들면서 올라가는 과정. 자 자이토 투샷. 자 전체적으로 삼성과 이 KCC의 경기를 쭉 지켜보다 보니까 네. 스코어 차이는 많이 나고 있는데 삼성에서는 반칙이 굉장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를 그만큼 타이트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반칙이 더 많은 건데요. 김승표 자유투를 차곡차곡 넣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농구의 기본적인 기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2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김승표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요. 다소 무리한 슈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우 네. 자 빙글 돌면서 패스. 하지만 삼성에게 넘어갔습니다. 박준우가 볼을 잡아냈고요. 자 짧은 패스를 돌리고 있는 삼성. 자 마지막에 KCC가 다시 가져왔는데요. 자 캐칭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 고급 기술 나왔죠. 자, 네. 플로터를 올려놨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은 운도 따른 그렇죠. 득점인데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린 선수들의 어떤 스태미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한 손으로 저렇게 플로터를 올려놓는 게 쉬운 동작이 아닌데요. 자 이번에 에어볼. 자 빠르게 가야 돼요. 자 오른쪽에서 최신원 더블팀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최신원 선수 다시 나온 장면이네요. 자 이 장면이었죠. 네. 네. 네 플로터 동작이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유사한 동작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허성준 선수의 그 열정이 너무 과했습니다. 네. 라인을 넘어가 버렸거든요. 마치 개구리 같이 네. 네. 펄짝펄짝 앞에서 뛰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박재영. 자 KBL 선수들 역시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네. 이렇게 허성준. 네. 이렇게 귀여운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뛰는 이 플레이 장면들을 볼 때마다 네. 이 선수들이 현재 농구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농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은 저 어렸을 때 운동할 때보다는 굉장히 여러 부분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예를 들면 패스를 했는데 턴오버로 했다든지 그러면은 감독님을 쳐다보고 바로 열중시어를 하는 그런 동작이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요즘에는 그런 동작을 볼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지도자들도 선수들하고 이렇게 유대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 클럽 스포츠의 장점인 거죠. 그렇죠. 어허.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된 플로터가 나왔습니다. 네, 허성준. 네. 거리도 상당했고요. 자,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기술인데요. 네.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소민규. 수비가 타이트해요. 자 더블팀 들어왔는데요. 올라가는 과정 자이트 투샷. 자 다시 나오네요. 네. 이번에는 완벽한 플로터였습니다. 네. 저 선수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감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한 손으로 이렇게 달려가면서 스냅이라기보다는 몸의 탄력을 이용해서 더 넣어줘야 하는 그런 플로터 기술인데요. 네. 자 김대은. 자 자유투가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팀 파울에 걸려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네. 사실 KCC로서는 놓치면 안 되는 자유투거든요. 그렇죠. 자 선수들이 강하게 붙었는데 헬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아주 안면에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승민 선수. 아무래도 이제 몸싸움이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네. 많이 부딪히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앞선 경기에서는 또 출혈이 발생한 선수도 있었고요. 자 주승민 선수가 조금 입가를 네. 손으로 감싸고 교체 아웃이 됐습니다. 잘 빼줬어요.
자 지금 허성준 선수의 머리에 조금 맞았었는데 네. 자 허성준 선수 정말 끝까지 붙어주네요. 네. 네 중계석 바로 앞에 와 있는데요. 자 외모도 굉장히 귀엽게 생겼어요. 자 이번에 피트 체조로 막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허성준 선수의 손에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자 끈질깁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저 받아준 선수들이 좀 페이크를 주면서 움직여줘야 돼요. 소민규. 자 소민규 짧게 연결 김대은 먼 거리 오호 김대은입니다. 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상당히 거리가 멀었는데요. 네 3점 슛 라운 바로 앞에서 던졌거든요. 네. 자 깔끔한 득점이 있었습니다. 오 자, 다시 한번 자 선수들이 플러터를 잘 사용하네요. 네. 지금도 유로 스텝에 이은 플러터였거든요. 굉장히 네 박준우 선수의 득점이었는데 자 KCC가 득점에 성공하면 이에 질세라 삼성도 곧바로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넉점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요. 네. 뭐 많이 자유투를 얻어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민규 엔드라이 파고들면서 던졌는데요. 자 1초 남았는데 오호! 김승표 자 지금 전반전 마무리 굉장히 잘해줬어요. 네. 네. 자 지금 이 장면은 조금 후반전을 또 기대하게 만드는 득점이었습니다. 자 양팀의 그렇습니다. 전반전 현재 스코어는 20-6 14점차 아 삼성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 초반에는 삼성이 엄청나게 치고 나갔었고요. KCC도 이제 득점을 못 올리면서 고전을 했었는데 자 이번에 그래도 마지막 부분에서 6득점을 올려주면서 후반전에 그런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뒤를 좀 힐끔힐끔 보면서 오는 게 패스할까 슛을 쏠까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감한 결단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직접 올라갔던 이현우. 자 이현우 선수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 자 왼쪽에서 이현우가 자 조금 미끄러지면서. 네 왼손 레이업 정말 깔끔한 드리블 이후에 자 슛이 많이 길었습니다. 정재영 리바운드 패스 이후에 아하 배경광 깔끔합니다. 네. KC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득점이 없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작전 타임으로 잘 끊어줬습니다. 네. 자 공간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 배경광 선수가 쉽게 돌파를 시도했죠. 그렇죠. 돌파도 돌파지만 오늘 중계진이 많이 속는데요 선수들한테. 자 짧게 핸드오프 미들점퍼 완벽한 뱅크샷. 자 조금 강했죠. 벤팅 공격 이후에 레이어 아주 교과서적인 장면 나왔네요.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라인업에서도 차이가 좀 있죠. 보면은 KCC 선수들의 라인업이 조금 많이 없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잠시 후에 곧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삼성 썬더스가 현재 14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삼성에서는 이현우 선수와 허성준 선수가 6득점씩 팀에서 최다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현우 선수가 굉장히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네. 허성준 선수 역시 6득점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KCC에서는 김승표 선수가 4득점을 해줬고요. 자 엔드라인 근처에서 김승표에게 볼을 뺏깁니다. 네 빠르게 갔네요. 자 빠르게 달려갔는데 자, 긁어냈네요. 네 자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한 번에 연결됐어요. 아 하지만 자, 마무리가 패스가 너무 좋았는데요. 네. 자 윤찬영 선수의 마무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지금 멀리서 던졌는데요. 네 공격 리바운드 자 리바꿔 나옵니다. 자 선수들이 너무 좀 급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좀 차분하게 공격을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윤찬영이죠. 윤찬영 자 수비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박정민 올라가는데요. 박정민 자 레이업을 하기엔 조금 거리가 있었어요. 네. 자 김대은이요. 네. 잘라냈어요. 빠르게 가는데요. 자 김대은이 왼쪽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김대은 자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네. 자 백보드에 맞고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김승표 선수가 그래도 팀에서 득점을 많이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신체 조건도 가장 좋고요. 네. 윤찬영. 자, 윤찬영 선수가 작지만 또 빠른 드리블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어요. 자, 리플레이 이후에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장면에서 김승표의 득점이었고요. 네. 자, 오늘 제가 세 번 정도 본 플레이인데 선수들이 이제 슈팅을 마친 이후에 라인 바깥으로 나가 있는 상태에서 공이 자신에게 오면은 공을 자꾸 터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공에 대한 집념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헤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KCC의 공격. 김승표가 지금 잘해주고 있어요. 아, 하지만 너무 슈팅 찬스를 좀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슈팅 찬스가 아닌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슈팅을 많이 가져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안정된 자세에서 슈팅을 연결을 해야 득점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급한 그런 슈팅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수들의 저 헤드볼 상황들은 명장면이 오! 네. 네, 정확하게 공만 건드렸죠. 자, 바운드 패스. 자, 골밑 우선 밖으로 나옵니다. 던졌는데요. 좀 급하게 던졌던 오리온. 자, 이번에는 지공을 선택했습니다. 자, 김대은이죠. 네. 자, 초등부 경기에서는 네. 잘라냈어요. 자, 완벽한 단독 찬스. 자, 역시 이현우입니다. 네, 놓치지 않고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초등부 경기에서는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과 A세컨 바이올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네. 비교적 선수들이 좀 자유롭게 경기를 펼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네. 이현우 선수가 패스기를 완벽하게 파악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현우 선수가 뒤쪽에 있다가 앞쪽으로 좀처럼 전진 KCC가 전진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뒤쪽으로 돌아보면서 패스를 잘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현우 선수는 정말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네요. 자, 연습과는 또 실전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들이 시합 때 갑자기 막 실력이 감소한 일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다시 한번 김승표가 올려놓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골밑에서 김승표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현재 점수는 12점 차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또 많은 점수가 아니에요. 네. 어허. 네, 역시 이현우. 네. 지체 없습니다. 자, 곧바로 달아나는 점수를 또 한번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자릿수 득점에 이제 올라온 KCC거든요. 자, 김대은 직접 던졌어요. 오, 김대은이에요. 네. 자, 들어갈 듯 말 듯 하면서 자, 두 점을 만들어냈던 김대은. 그렇습니다. 좀 먼 거리에서 슛을 성공시키기도 했던 김대은인데요. 자, 더블 스코어예요. 자, 드리블링이 굉장히 좋네요. 네, 윤찬영이죠. 네. 자, 윤찬영 선수가 우선 이 장면 김대은의 네. 득점이었고요. 뱅크샷으로 좀 의도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뱅크샷이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윤찬영 선수가 파울을 얻어낸 이후에 동료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했는데 네.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더라고요. 어떤 하이파이브를? 저는 못 봤어요. 네, 동료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울을 얻어냈고 자유투를 네. 얻어냈기 때문에 동료 선수와 하이파이브를 한 거죠. 아, 전 어떤 특별한 하이파이브를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 그건 지금... 아닌데 자, 올라가는 거죠. 림 맞고 그리고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자유투 투샷이죠. 이 장면 네. 자, 손이 너무 앞쪽으로 뻗어나왔죠. 임승현 선수의 파울이었습니다. 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김대은 오늘 김대현 선수도 득점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자, 1구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2구치에 2구도 들어갔습니다. 아, 두 개를 다 넣었네요. 네. 자,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자, 지금 점수는 9점 차. 자, 지금 모든 득점은 김승표 선수와 김대현 선수가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연결 윤찬영.
들어가지 않았어요. 불발됐습니다. 수비 리바운드 자, 김대은. 자, 서두르지 않네요. 김대은의 패스. 네. 왼쪽에서 급하게 던졌는데요. 캐치앤샷이었는데 네, 아쉽게 좀 힘이 부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리온의 패스. 자, 외곽에서 안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자, 림에 맞지 않았고요. 자, 지금 최신원 선수 조금 더 확실하게 공을 잡아야 돼요. 자, 지금 삼성은 선수들이 모두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거 주전 선수들이 들어왔죠. 네. 아, 사실 KCC 선수들이 서브 명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부터는 체력적으로 조금 밀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김승표 선수가 노련하게 또 자유투를 얻어내네요. 네. 자, 얻어내서 넣어야 됩니다. 이 장면이죠. 네. 몸을 붙이면서 돌아서면서 반칙을 얻어냈어요. 자, 하지만 김승표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자유투 성공률이 조금 낮습니다. 저 자유투를 계속해서 많이 얻어내고 있는데 네, 성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자, 2분은 들어갔습니다. 네. 김승표 선수가 6개를 시도했는데 네, 지금 앞에 이관희 선수가 네, 왔네요. 삼성 선더스의 이관희 네, 선수가 네, 왔네요. 네, 지금 뭐 가방을 또 열고 다니는 이관희 선수를 볼 수 있겠는데 가방을 왜 열고 다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뭘 금방 꺼내는 거겠죠. 네, 지금 현재 좀 부상에 있어서 부상 중에 있는 이관희 선수인데 좀 아무래도 선수의 좀 몸 재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수지 이 트레이닝 센터가 또 잘 돼 있거든요. 네, 저도 10년 전에 와서 한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10년 만에 이렇게 또 돌아오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자, 2구째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관희 선수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어떤 후배들이죠. 후배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 관심 없이 시크하게 들어갔어요. 아마 선수들에게 이제 화이팅 한마디 해줬으면 네, 선수들이 오히려 더 긴장을 네, 할 거예요. 아, 요즘 굉장히 KBL에서 핫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관희 선수잖아요. 삼성의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손이 빠른 이관희 선수. 허성준의 패스. 골 밑에서 불발됐습니다. 네, 김대현 선수가 공을 잘 킵했고요. 네, 김대현 선수도 굉장히 잘 움직여주네요. 확실히 여유가 있고요. 네, 원핸드 패스. 자, 보는 시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네, 지금 베이스볼 패스를 구사했는데 잡아내지 못했어요. 자, 패스 뒤쪽 짧게 연결 이후에 네, 자, 또 한번 자유투를 얻어냈던 박재영. 자, 김승표 선수가 조금 억울하다는 그런 표정을 보여줬어요. 네, 이 장면이었죠. 네, 또 화면상으로 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박재영 일곱 깔끔합니다. 네, 박재영 선수는 백보드를 노리지 않고 자유투를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재영이 다시 볼을 가져왔고요. 자, 반대쪽에 있는 동료 선수를 바라봤는데 올라가는 과정 백보드에 맞고 나왔습니다. 네, 패스 좋았어요. 자, 그리고 가볍게 한번 올라가 봤는데 아쉽네요. 네, 이런 게 득점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4분여가 남아있고 10점 정도면 경기를 포기하기는 이르거든요. 자, 하지만 공격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트래블링이 선언이 됐네요. 자, 서민규 선수 오늘 두 번째 트래블링인데 지금도 굉장히 수비한테 밀리면서 야금야금 한 걸음씩 걸어나갔어요. 공을 네, 들고 자, 좀 밀리지 않고 좀 버텨줬어야 됐는데요. 자, 이렇게 좀 선수들이 보면 아직 어린 선수들이기 때문에 코어적인 부분이나 또 신체적인 스태미너적인 부분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힐 때 앞으로 밀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표의 패스. 자, 수비가 조금 방해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공격권 넘어갔고요. 오호! 허성준! 자, 지금은 굉장히 엉덩이 미끄러지는 이 장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NBA나 KBL에서만 볼 수 있는 자세인 줄 알았는데 바로 이 유소년 선수들도 충분히 보여줘요. 그렇죠.
오늘 뭐 앞선 경기에서 권우 선수가 드리블로 바디 페인팅으로 선수를 넘어뜨리는 모습도 봤고요. 네. 아 지금 볼을 살짝 놓쳤었는데. 네. 그래도 해결해 주네요. 네. 자 백영광 선수입니다. 네. 자 29-15. 자 이렇게 되면은 또 다시 조금 경기가 뒤집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네. 끝까지 플레이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4패를 하게 되네요. 자 여기서 슛을 하고 자 넘어지면서 그 장면이 아 이 장면에서 나올까요? 아주 멋있었는데 자 우선 여기서 자 백영광 선수의 득점 장면이었죠. 네네. 자 KCC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캐치앤샷인데 네. 자 삼성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한 번에 반대편 자 한 차례 멈춰놓고요. 트래블링. 네, 트래블링이죠. 윤찬영 선수가 아쉬워하죠. 자 부딪히면서 올라갔어야 돼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하지만 부딪혔는데 꿈쩍하지 않다 보니까 또다시 한 발이 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뒤쪽에서 천천히 출발을 하다가 네 자 왼쪽에서 패스 동료를 찾고 있는데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윤찬영인데요. 자 윤찬영이죠. 윤찬영! 윤찬영! 아하! 아 마지막에 살려내지 네. 못했어요. 그래도 끝까지 선수들이 허슬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의 오리온 선수가 코트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오리온 선수 이름을 이제 제가 잊혀지지 않겠는데요. 오리온 네. 선수 네. 자 박정민 뒤로 네. 네. 자 볼을 뺏기지 않겠다. 네. 자 마지막 패스가 네 자 KCC의 볼로 자, 선언이 됐고요. 끝까지 경기를 해줘야 돼요. 네. 자 하지만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소년 경기에서는 마지막 1분을 후반 1분을 제외한 이상은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지금 바이올레이션이 선언이 되면서 네. 삼성에게 볼이 넘어갔고요. 29-15 경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자유투에서 이제 성공률이 조금 높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네. 생각도 있고요. 자 지금도 자 수비 파울 이우 선수가 크로스오버로 상대를 벗겨내고 레이업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자 무덤덤한 얼굴로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네 이제 나는 넣든 못 넣든 상관없어 네, 이런 그렇죠. 표정이죠. 무념무상의 네. 그런 표정으로 농구에 임하고 있죠. 좋은 거예요. 아 그럼요. 굉장히 좋습니다. 넣지 못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없는 거거든요. 자, 어떤 기분에 좌우되는 선수들은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자 윤찬영! 윤찬영 드디어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자 오늘 화려한 드리블링을 보여줬던 윤찬영 득점에까지 가세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15초가 남아있는데요. 김대은 김대은 조금 어렵게 던졌습니다. 리바운드 가져왔고요. 골밑 아하! 이걸 놓치네요. 다시 한번 아쉽습니다. 자 경기 종료됐네요. 결국 마지막에 아쉽게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서울 삼성 썬더스와 전주 KCC 이지스의 마지막 경기였는데 31-15로 삼성 썬더스가 이번 경기 역시 승리했습니다. 자 오늘 나이별로 이렇게 네 경기가 남아 경기가 열렸는데 네 경기를 모두 패하는 KCC였습니다. 네. 아 조금 실력 차를 좀 보여줬고요. 또 다음 주에도 뭐 경기가 계속해서 선수들의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준비를 잘해서 다음 주에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삼성과 KCC 오늘 네 경기를
계속 치렀는데 네네. 삼성이 우선 완승을 가져갔죠. 자, 네 경기 모두 압승을 펼쳤기 때문에 KCC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하겠지만 그래서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삼성 썬더스의 정말 멋진 활약을 보여준 이현우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이번 경기에서 승리했는데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이번에 첫 경기였는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해서 이따 오후 경기 DB랑 할 때도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은 또 ASMR로 말을 해줬네요. 자, 이현우 선수 혹시 산타클로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네. 자, 하지만 크리스마스 또 선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선물을 좀 받고 싶나요? 저는 농구공 선물로 받고 싶어요. 농구공이요? 네. 자, 농구화는 필요 없나요? 네, 농구화는 지금 새로 사가지고 네. 뭐 그렇게는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현우 선수가 이 농구공 선물 꼭 부모님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현우 선수 다음 경기에 대한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다음 경기는 이번 경기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네, 한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이동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삼성 썬더스의 이현우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점심시간 이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뛰겠다. 이 대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그렇지. 뒤를 좀 힐끔힐끔 보면서 오는 게 패스할까 슛을 쏠까 좀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과감한 결단력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직접 올라갔던 이현우. 자, 이현우 선수가 초반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왼쪽에서 이현우가